1. 기초의원선거 3.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 내지 5인 선거구로 지정하여 시범 실시한다. 2.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 3.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의 해소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한다.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진성준, 국회 정계특위 간사 김영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 조혜진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원내수석부대표님 계십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되시고 첫 번째 중요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국회의장께서 마음을 내셔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할 일을 더욱 제대로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